인공 어초를 넣고 어린 물고기를 방류한 바다 목장이 준공 10년을 맞아 수산 자원이 늘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남해안 바다 곳곳이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책임기관이 달라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이 여전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협의체 재가동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과 경남으로 가며 금품을 훔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다 속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 수산 자원을 늘리는 바다 목장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고기 수가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볼락 등 물고기들이 인공어초 구조물 사이를 오고 갑니다. 또 다른 인공어초 주변에서도 물고기가 무리지어 다닙니다. 인공어초를 매개로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어 물고기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고기들이 이제 달아나는 그런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 지역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 동안 인공어초 900여 개가 설치됐고 물고기 1,20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몰락이 지난 2011년 400톤에서 2015년 1,200톤으로 늘어났고 조피 몰락도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사이에 한 10집이 더 생겼거든요. 감성돔철에는 주말에는 거의 예약 안 하면 배가 없거든요. 치어가 다른 바다로 확산하는 걸 감안하면 1조 2천억 원의 방류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몰락 같은 그 타켓 어종들이 종묘들이 지금 거의 엄청 많이 늘어난 걸 눈으로 직접 위에서 내려다 봐도 확인이 되고. 바다 목장이 수산 자원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복원되고 있는 바다 속과는 달리 바다 곳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육지의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만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도심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창원의 한 갯벌. 물이 빠진 갯벌 곳곳엔 각종 생활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하천을 타고 쓰레기가 바다까지 흘러온 겁니다. 비닐봉지 조금 보여서 땅을 파보니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한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갯벌에서 주워올린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런 일반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스티로폼 부표에 이런 고철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7만 800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80만 개가 버려진 양입니다. 절반 이상이 강이나 하천을 타고 육지에서 흘러온 쓰레기입니다. 인천 여차리 갯벌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됐고 거제 두모 몽돌 해변과 마산 봉암 갯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육지에서부터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야 하지만 육지는 지자체, 강과 하천은 환경부, 바다는 해수부 관할로 나눠져 있어 유기적인 쓰레기 관리가 힘듭니다.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쓰레기도 사실은 그 내륙과 바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처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에선 수거 비용이 육상의 5배인데다 해양 생태계 교란 우려도 큰 만큼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수거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매입비, 누리과정 등 현안을 논의할 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다시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2014년 무상급식 중단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용지 매입비, 미래교육재단 지원 중단 등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만든 논의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지만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교부금 처리 문제로 한 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도청과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는 어떤 장구가 교육행정협의회니까 어떤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협의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관 지사 시절 무상급식 확대 시행 합의나
미래교육재단 설립 등도 이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이 이 교육행정협의를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교육행정협의회는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심야 시간대 상점이나 마트에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과 경남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깨지고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들어와 몇 초도 되지 않는 사이 현금 출납기를 뒤져 현금을 챙깁니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심야 시간 빈 가게로 들어갑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남성은 잠시 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목격됩니다. 만회사 김모 씨는 진주와 사천, 창원, 김해 등 경남 지역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현금 등 1,0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밤늦은 시각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방범장치가 허술한 마트나 상점이 표적이 됐습니다. 상점에 현금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남자 화장실 간다고 우리는 이제 새벽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현금 문 열고 현금만 들고. 피해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이처럼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과 경남 일대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뒤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안 잠그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일일이 좀 신경을 써서 이중으로 잠근다든지.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안민국의 입구 노후주택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골목길로 거듭났습니다. 화사한 벽화와 태양광 벽 등이 설치돼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벚꽃길로 유명한 안민국의 입구마을. 군항제 관광객이 오가는 길이지만 낡은 집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마을이 점차 화사해집니다. 경남 자원봉사센터와 마을 주민, 대기업 직원 등 24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페인트 칠 뿐만 아니라 집수리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할머니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중해 풍으로 화려해진 벽에는 실제 꽃화분이 설치됐습니다. 벽화길 조성에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물을 주며 마을을 가꾸도록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벽화를 설치하고 가더라도 꽃을 조성하고 또 이 꽃이 지더라도 다른 꽃을 이어서 이 아름다운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보다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벽등이 100개나 설치돼 어두운 골목길이 환하게 밝아지게 됐습니다. 낮에 태양광을 충전했다 밤에 자동으로 켜져 주민들은 전기요금 걱정 없이 범죄와 사고 걱정을 떨치게 됐습니다. 군항제 및 이웃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밝고 좀 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행복을 좀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봉사의 힘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골목길이 조성돼 마을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 등 5개 시도가 조선업 위기 극복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북 등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과 조선업 희망센터 연장, 조선 밀집 지역 조선 산업 사각 다각화 집중 지원, 조선업 보완 지원, 먹을거리 산업 육성 지원 확대 등 7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성동조선 산해협력업체 비상대책위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의 산해협력업체 19곳에 체불임금액이 60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원청이 국민혈세를 운영되면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협력업체의 손실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수출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진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초밥 도시락을 먹은 진행요원 3명이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식중독이나 광어에 사는 기생충인 도쿠아충으로 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충돌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80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추락방지 미조치 등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40여 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에 따른 작업 중지와 설비 사용 중지가 20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